매일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신규 환자들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경우가 최근 20%까지 치솟았습니다. 신규 환자 가운데 5명의 1명꼴로는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른다는 건데요. 그만큼 숨은 감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누구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.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의 임시 선별 검사소 5곳에서 검사를 받은 시민은 6,527명. 이 가운데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99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때문에 감염 경로 미상의 환자 비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.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른 이번 달 초중순만 해도 7%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주 14%, 성탄절 연휴엔 20%까지 치솟았습니다. 5명의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.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10%를 넘고 있다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모르는 깜깜이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. 한편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.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의 발찜질 체험방에서 방문자와 접촉자 등 환자 14명이 나왔습니다. 이곳 역시 지표 환자가 누군지, 어떤 경로로 연쇄 감염이 일어났는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. 7분은 이 공간을 방문하신 분입니다. 12월 5일부터 발찜질 체험방을 이용하신 모든 분들은 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한편 부산시는 오늘 밤 종료 예정인 거리두기 2.5단계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.